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수술이 잘 되더라도 꾸준한 사후관리가 없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재활치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재활치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인창요양병원 재활의학과 김영동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활치료라고 하면 보통 뉴스나 신문에서 한 번쯤은 접해본 거는 같은데요. 정확하게 재활치료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네, 질병이나 외상, 노화는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재활치료란 남아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치료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치료라고 하면 뭐 수술이라든지 약물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활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재활치료는 환자의 신체적 기능 감소 원인을 정확히 평가한 후 그 원인이 통증에 있다면 열이나 전기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운동치료를 시행하여 운동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업치료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여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여러 가지 의지보조기를 활용하여 보행훈련을 하는 것도 재활치료의 한 영역입니다. 그 외에도 언어재활치료나 면화재활치료, 인지재활치료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하면 물리적인 방법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뭐 언어치료나 직업치료가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활치료는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네, 대개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을 입은 분들과 관절이나 근육과 같은 근골격계의 손상을 입은 분들이 재활치료를 주로 받습니다.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경우 이동훈련이나 보행훈련, 근력강화 및 지구력 증진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중추신경 발달치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작업치료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부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그룹치료, 인지재활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손상 환자들은 손상 부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기능평가 후에 열이나 광선, 전기, 초음파, 치료자의 힘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고 조직 치유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수술의 경우는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 또 길게는 10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재활치료의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보통 한 항목당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질병에 따라 한 항목만 할 수도 있고 여러 항목을 같이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못하고 음식 섭취도 어려운 뇌졸중 환자의 경우 3시간 이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치료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1 맞춤 재활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옷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것을 입어야 편하듯이 재활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뇌졸중 클리닉, 인지재활 클리닉, 면화장애 클리닉, 경직 클리닉, 통증 클리닉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팀이
환자의 개별적인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1대1 맞춤으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대1 맞춤 치료라고 하니까 왠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활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재활치료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손상 부위의 정확한 검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의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의가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교육받은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효과는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재활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므로 본인의 의지와 노력, 주위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의를 통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창요양병원 재활의학과 김영동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활치료는 일반 치료와는 달리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혹은 꾸준히 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재활치료. 이제는 1대1 맞춤 재활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V국제 메디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국제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